짧은 방법 그대로 따라 해주세요. 카드를 놓는 법, 이렇게 치는 법. 아예 기초부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그러니까 이전에 지시를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제가 시키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니까 실제로 하시고 나중에 해가면서 또 이거는 안 맞다 이런 걸 또 반성을 해주면 되거든요. 앞에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그 책 앞에. 진짜 책을 이제 출판을 할 거예요. 출판을 할 건데.
사후 교육의 메카라고 한다면 상태 명리 학회라고 회자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제가 적어봤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게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 멀티도 하고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어쩌면은 여기에서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 술사시니까. 제가 그 가야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일반인들이세요. 그리고 또 저한테 사주 감정을 받으러 오셔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타로를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술사 얘기를 벌써 접어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잘만 배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잘 이끌어낸다면 정말로 누구보다 더 타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낸다면 정말로 저를 다 타로 하나는 정말로 잘 가르친다. 그래서 상태명리학회를 가게 되면 6개월 만에 방학 두 달 만에 타로가 내가 이 스프레드가 되고 거기에 상담까지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말까지 제가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 각오는 일단 제 각오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8주예요. 8주 사실은 8주 24시간 동안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제가 그 가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할 때 12주 32시간을 제가 강의를 해서 지금 바로 지금 저희 가게죠. 저희 가게에 상담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무튼 사주도 아무것도 몰라. 모르거든요. 모르기는 한데 타로를 이제 스프레드를 해서 상담하는 거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물어 제가 받아드릴게요. 타로가 사실은 배울 수 있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요새는 뭐 책도 많고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책도 많고 뭐 컴퓨터 동영상도 많고 그래서 타로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한 3, 4년 공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3, 4년 공부하면 뭐예요? 카드를 펼쳐놓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를 못 치는 거예요. 상담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 공부한 것도 그거는 죽은 지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두 달 공부해서라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손님을 앞에 두고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로 또 술수 현장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와 접목시키면은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이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제가 그 가야대학교에서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끄는 방법으로 각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실제로 저는 술사예요. 술사. 우리 교수님은 교육자시고 네, 저는 이제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까 졸업을 하고 문학과 졸업을 하고 작년에 여기 오면서 교수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교수님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서른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그 말처럼 그 말을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말처럼 저도 그러니까 김해를 떠나서 대구로 오게 되고 대구를 떠나서 또 서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게 차츰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옛날 같으면 사실은 제가 올해 지금 48이란 말이에요. 48이었다. 옛날 같으면 사실 이제 뭐 좀 있으면 애들 커가지고 10 장가 보내고 이제 뭐 끝이다라는 지금 생각으로는 또 나가보면 우리 서경대학교에는 60 가까우신 분들 막 대학을 다니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 진짜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젊으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니는 이제 박스를 안 주면 된다. 다를 알기 때문에 니는 이제 박스를 안 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니는 이제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 또 하나 이 타로를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목적은 언제든지 우리 지금 카드가 78장이잖아요.
이 70만 장 카드만 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거기다가 교수님 말씀처럼 그 언어를 좀 더 익힌 다면 중국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외국어를 익힌 다면 외국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자유를 또 줄 거다. 저는 그 생각을 8월 계속 보거든요. 그게 좋아요, 사실은. 그게 저는 교수님은 교육자시고 저는 사실 술사예요. 그리고 술사가 좋고 술사를 하면서 또 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지금 그래도 한 일주일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만원씩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 가야 될 강의를 나가니까 처음에는 제가 인제대학교 앞에서 김해 인제대학교 앞에서 타로를 5천원 만원에 이렇게 막 봤거든요. 그래 그걸 보니까 5천원 만원에 한 종일 봐봐야 10만원 자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이 그 강의를 나가니까 교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 개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루에 3명만 봐도 20만원 줘 이렇게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하고 내 지위를 높임으로 해서 이게 좋다는 느낌도 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타로 상담업이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제가 사실 불륜 전문가거든요. 불륜 전문가예요. 불륜 엄청 잘 밝히거든요. 잘 밝히고 거기다 잤나 안 잤나도 다 알아. 다 들어보면. 그런 거 다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루가 보면 그러니까 그거부터 그 다음에 이게 또 기업 감명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사주나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는 없는데 타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상대방은 마음 그리고 이 사람 이 계약의 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계약이 언제쯤 성사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타로 사실 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로 그 기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타로를 또 활용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기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운을 또 따로 잡고 그 다음에 자기 가게 운, 장사 운 그리고 재물 운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또 타로 카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또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사주는 인간이라는 거에 적용이 되지만 타로라는 거는 어떤 사물에도 적용도 되고 거기에 이 사람을 움직이는 물체 있잖아요. 그런 물체에도 이 타로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낼 수 있다, 타로가.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분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접목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가야될 강의하고 교수님 말씀대로 또 이 서경대학교에서 인연이 돼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박사 석사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장류의 유라에 제가 타로 카페를 하고 있어요. 30분짜리 남들이 보기 로망이에요. 저희가 다 이뤘네요. 그러니까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여기에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이제 술사들 있어요. 한 네다섯 명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해가면서 이제 자주를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또 타로가 좋은 게 뭐냐 접근성이 좋아요. 자주 접근하면 잘 안 들어오는데 타로 카페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거기다 일어났거든. 이벤트 타로 많은 일이라도 이벤트는 언제 끝날지 몰라 이벤트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이벤트랑 딱 적어놓고 많은 딱 적어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이벤트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뭐 하여튼 또 요즘에 타로가 이 지금 매체에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알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낚시 진로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가볍게 얘기하고 또 보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계속 오게 되면은 그런 거 좋고 또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타로는 있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제대학교 앞에서 5천원 할 때는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3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민스러워. 그러면 내가 전자를 보니까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접근성 좋고 그리고 친밀성 있어요. 거기다가 대학교 애들은 나보고 이모 집 옆에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그렇죠. 대학교 또 대학생 애들만이 또 겪는 그런 갈등들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 문제에서도 그렇고, 대체는 또 조언 같은 거는 강하게 해주고, 이거 하지 마라고, 이 남자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또 대화 정확하게 되는 거는 뭐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또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재구매욕, 다시 사람을 오게끔 하는 재구매욕 있잖아요. 그게 또 이게 타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또 제 자랑이라면 저를 만나신 게 어쨌든 우리 교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거고, 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타로 좀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게 왜 타로가 지금 배워도 제가 주는 키워드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요 하나하나마다 이게 이 카드가 유니버셜 웨이트예요. 카드 이거 타로 공부 좀 하신 분 혹시나 이거 우선에 지식 있으세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올드 잉글리시 단계 단계로 배우셨어요? 다음에 키워드 다 배우셨어요? 잘 몰라요. 몰라요. 아, 잘 오셨어요. 네. 자, 요거는 카드 이름이 유니버셜 웨이트예요. 유니버셜 웨이트고, 이게 일단 카드가 78장이에요. 이거 전부 다 78장이에요. 자,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메이저 카드가 22장.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라는 게 있어요. 자, 마이너 카드가,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자. 사주로 치면 이거는 목이죠. 목, 만지. 목이죠. 아, 만지. 만즈가 자, 14장. 그리고 만즈가 10개하고 10번까지 있고, 자, 그 다음에 궁전 카드가 4개예요. 자, 그 다음에 컵. 우리가 말하는 자, 수죠, 수. 자, 컵. 감정에 관한 사항들. 요게 10개고, 요 궁전 카드가 4개고. 자, 그 다음에 소드, 공기죠, 공기. 가을. 그 다음에 펜타클. 저게 겨울이에요, 겨울. 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키워드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진짜 저도 이게 우리가 타로 카드가 분명히 지식적인 카드는 맞아요. 이거 제가 진짜 이렇게 뭐냐, 제가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닌데, 자, 타로 카드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가 약간 기운이 있거나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면 사실 잘해요. 잘할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뭐 다른 대나무 뭐 같지 않아도 이걸 하게 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신의 영역에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신내림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나만의 가진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자, 바보는 풀을, 바보지만 여행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키워드. 거기에다가 연애로 치면 약간 편력적인 사랑, 새로운 연애의 시작, 요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순백의 사람들이 사실은 더 좋아요.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기존에 가진 지식이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키워드가 이제 하나하나를 배우는 거거든요. 키워드를 배워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일찍 뽑기하고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다룬 뽑기, 일진 뽑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걸 하면서 자신만의 키워드가 생겨요. 자신만의 키워드. 아, 이 카드가 나오니까 나 술 먹더라. 나 술을 먹게 되더라. 아, 이 카드가 나오니까 내가 칼세우고 남편이랑 싸우게 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가 드린 키워드에 자신만의 키워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오늘 가져갔을 가방에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아,
안 보고 보면 키워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회명량 밴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은 뭐 카페를 통해서 하든 옛날 일진에 대한 그 서로 기록을 올리고 거기에 키워드를 이렇게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런 행위를 할 거예요, 두 달 동안. 그걸 해야지 우리가 제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지, 안 그러면 못해요. 저도 사실 이 강의를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는지만 신경 안 써도 다음에 강의하면 좋죠. 근데 강의를 하고 나서 분명히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게 아주 긍정적인 강의하고, 아, 이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흘러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저는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해보리라 이걸 다짐을 했어요.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그래갖고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제 자신만의 키워드를 만들어 작업을 할 거예요. 뭐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고객 속에서도 키워드가 나와요. 아,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이럴 때 이게 이렇더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 사람이 이제 술사가 수기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과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뭐 복비나 뭐 드리는 지식이나 그걸 그대로 해서 하시는 게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제가 요 안에서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저를 따라하시면, 그리고 제가 좀 잘 봐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하셔도 그게 나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 들어가서 여기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나오셔서 각자 소개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죠? 그거 하실 겁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예, 수업 시간 뺏어먹고 죄송합니다. 장태명리학회에서 새롭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이명 선생은 집이 대구 아니기 때문에 멀어요. 그래서 강의를 초빙할 때 조금 도명했었습니다. 남자다니 여자가 저 부산에서 보기에는 좀 하지 않냐 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이 입에 따라오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뭐 분류를 잘 본다는데 분류해야 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 걱정은 제가 들고, 특히 이미영 선생의 장점은 긍정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에 이미영 선생한테 여러분 공부를 하신다는 건 틀림없이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많은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마치고 계속 수업 진행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노선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저는 김인수입니다. 교수님한테 원래 3년째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카로도 또 208년 이상 카로가 어떻게 되고 공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카로에서 안 카로도 타로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서나벌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습니다. 전 교수님.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 진료를 제가 여기를 데리고 오고는 저는 또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또 카우로 간다 해서 지금 남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서희입니다. 저는 올드 잉글리시를 조금 배웠는데 이제 17세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올드 잉글리시 스프레드를 그 올드 잉글리시 카드를 배우셨다. 네네. 저는 그거는 값이 좋은데. 아, 올드 잉글리시 우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네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숙자입니다. 저는 고스톱 농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호영입니다. 오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김근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입니다. 하루수 해가지고 쓰는 굉장히 또 우리 딸내미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그 학교 앞에서 타로를 굉장히 많이 보러 가고 또 어쩌다 서울 대구 내려오면 엄마 오늘 타로 잡으러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맞나? 하니까 반은 받고 반은 안 받고 그래서 그건 아마 네 마음이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뭐 근데 정말로 맞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노승현 선생님께서 아 교수님 너무 훌륭하신데 시간을 내서 꼭 들어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목요일마다 이렇게 출장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은 참석을 못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참석을 못하더라도 부족한 거는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부족한 거는 선생님이 아마 채워주리라 생각을 하고 임해봤습니다. 하니까 기분도 좋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수호 교수님인데 기초반 강의를 제가 듣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또 우연찮게 또 카로를 접하게 됐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인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상태명리학 기초반을 듣고 있는데 또 오른 길 네, 반장입니다. 저는 타로라는 거는 뭐 들어서 다 익히는 알고 있는데 목적은 인기가 별로 없어서 인기를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네, 인기 아니 얼굴이 좀 글쎄요. 그럼 일단 대신 하고 와볼게요. 인기가 많아져요. 네, 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양근입니다. 네, 부산에서 왔고요. 지금 임희영 교수님 그 카페에서 그 사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그 타로 선생님이 한 7, 80% 정도 되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술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사주는 뭐 사주도 따로 지금 뭐 저희 공부를 하고 있지만 타로도 일단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쪽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지금 가야 돼서 지금 영원의 카드 듣고 있고요. 네. 외국까지 올라와서 지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오늘 천이죠? 천을 이렇게 다 받으신 거 아세요? 깔았어요? 그러시고 카드 한번 의지를 해보세요. 네. 예. 요거 선생님께. 이건 내가 사랑하는 건데 주수 깨끗하게 해주세요. 메이트 요거 타로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저는 정력을 사실 봤어요. 정방향, 역방향 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공부할 거는 정방향만 공부할 거예요. 역방향을 공부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때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섞으시면 안 돼요. 원래 팔자로도 막 썼거든요. 섞으시면 안 되고 요 중에서 요 카드 지금 뽑으셨죠? 요 중에서 요거를 빼내세요. 여기 있는 거 요거 볼게. 상피. 상피. 요거 빼내고. 자, 상피 빼내고. 야, 자, 기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오늘 잡아드리고 이거 안 잡아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우리 요거 이제 요렇게. 자, 우리 누가 하는 거 있죠? 어떤 신으시? 요게 가장 이걸 많이 써요, 이거를. 자, 근데 처음에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번 이상은 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주장을 펼치는 거 봐야. 쌍피펜 해줬어요? 쌍피펜.
자, 이렇게. 자, 똑같이 하듯이 한번 치듯이 한번 안 좋아.